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RBW요. RBW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30원에 20%요. 6,330원에.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얘가 모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다가 또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제가 무증은 처음 받아봐서. 네. 지금 무증 받고 난 가격 변화가 여긴가요? 아니죠.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좀?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아직 안 들어오는데 가격 변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가격 네. 변화가 있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증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가격이 저기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쵸? 네, 무증하면 네네. 가격 변화가 생기고 주식 들어오는가 합쳐서 그 비율상으로 보면은 내가 그 가격은 바뀌었지만 주식 수량을 계산하면 내가 투자했는 금액하고 맞아떨어지는 경우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유상증자가 어떤 형태냐? 뭐 삼자배정이라 주주 공모 형태로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내가 신주식과 유상증자에 또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무상은 공짜로 주식은 주지만 가격 비율에서 어차피 내 원금하고 똑같은 비율상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수익을 주는 공짜로 주식 준다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올라야 네. 그 주식 수량의 효과가 보이는데 가격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무상증자는 잘 활용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다행히 매수가 부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유증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덜어내놓으면 나중에 무증 들어온 주식을 그 주식이 받게 되면은 그 주식이 또 6천 원대 관점에서 잡힌다라고 했었을 때그 주식에서 이제 유증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러면 쉽게 이제 결론을 드리면요. 올라오면 비중 줄이세요. 이거 엔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터 기업이 자꾸 이것저것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유증이나 무증이나 이런 관점으로 간다는 건 주식 수량 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변동성은 좋아지는데 그 변동성이 좋게 나타나면 되는데 이미 앞서 많은 부분들을 긁어냈어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부분에서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6,500원대 한번 반등 6,700원대 정도 반등 줄때 가지고 계신 비중은 매도하시고요. 추후에 무증 물량 들어오시면은 그걸 다시 또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7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이러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